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입시 유팀장님과 함께 발빠르게 지금 나온 이 개편 시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약해서 핵심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변경한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제가 신경을 써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능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네. 예, 수능이 이제 크게 변경이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수능은 목적이 줄 세우기예요. 이 줄 세우기를 얼마나 더 공정하게 또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네. 때는 이번 수능 개편안은 그냥 괜찮게 나왔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변화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기존에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탐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선택 과목들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예. 선택 과목이 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들이 달라져요. 그죠. 예. 그래서 대학에서 그거를 보정해주는 작업들을 좀 하기는 했는데 네. 특히 이제 수학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사실 이제 평가원에서 이거 차이 없게 맞출 수 있다라고 확신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이제 공통으로 다 이관이 되는 네. 공통만 시험이 보는 형태로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공통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목을 보는지는 좀 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어 먼저 보시면은 네. 국어는 과거에 독서랑 문학이란 네. 부분이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화법과 작문, 네. 언어와 매체 이 중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선택으로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개편안에 보면은 공통으로 해갖고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그리고 문학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하기로는 세 과목이다. 그 전에도 세 과목이고 이번에도 세 과목이기 때문에 학습량이 네. 는 건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 선택 과목이 녹아가지고 네. 공통 과목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27년 이제 11월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과거 수능의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정,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아, 예, 결과적으로 학습량이 준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시험 체제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인증이 될 때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수능 문제들을 계속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학습량이 좀 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독서랑 문학 부분에서 변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수학 부분인데요. 네. 수학 부분은 이제 선택이 세 개였죠. 그쵸. 확률과 통계, 기하, 그리고 이제 미적분 이렇게 세 개 된 부분이었는데 네. 이 중에서 확률과 통계만 공통으로 보게 되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모두 이제 공통 시험 범위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아. 저기 공통에 있는 과목 중에 대수라고 하는 거는요. 네. 수학 1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미적분 1은 수학 2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문과 학생들, 네. 그러니까 인문계열 쪽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네. 예,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학습량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쵸? 근데 미적분 자체는 난이도도 있지만 학습량 자체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안 보게 되고 확률과 통계를 보게 되니까 학습량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이과 친구들 중에서도 네. 미적분 잘하는데 네. 가끔 확률과 통계의 과목 특성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가 좀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경우배수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를 좀 과격한 표현으로 더럽게 된다고 하죠. 네. 그런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물론 가안이긴 합니다만 문과 이과의 구분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 수학 시험에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네. 똑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겠죠. 아, 그럼... 이게 문과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과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 뭐 아직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네. 어쨌든 공통으로 본다는 거에서 줄 세우기는 명확히 잘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나 한국사는 이제 그대로 예, 기존안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좀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탐구 과목을 봤잖아요, 저희가. 네. 그 선택 과목도 깔끔하게 다 없어졌습니다. 아, 예. 다 공통과학, 공통사회, 예. 공통 영역만 본다는 말씀이죠. 예. 과학 같은 경우에 네. 뭐 탐도 마찬가지죠. 예. 특히 과목 선택에 따라서 표점 차이가 크게 났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정해 주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공통으로 이제 통합사회, 그다음에 통합과 이거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아. 이 과목만 보게 되니까 또 줄 세우는 부분에서는 네, 충분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점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는 거죠. 2학년 때 과학 과목을 아니면 사회 과목을 더 심화된 내용들을 배울 텐데 그쵸. 그때
이거를 진도를 제대로 안 나가고 1학년 때 걸 복습할 방법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라는 것과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의 통합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된다라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과목 다 봐야 되긴 하지만 공부 부담 측면 입장에서는 많이 줄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가령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네. 선택한 친구였다면은 네. 내가 선택한 보통 좋아하는 과목이나 잘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겠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화학 부분도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뭐 예. 공통과학은 쉬우니까 변별력을 유지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회과목도 또 공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대신 이제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니까 여러분이 2학년, 3학년 동안에 충분히 복습하시고 문제 훈련하시면은 네. 예,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과에서 이제 심화수학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아, 네. 네, 무조건 이과 학생들은 2랑 기하까지 하면 예전보다 더 공부할 게 많아지는 더 공부할 게 많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사이권 대학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서 가단점 뿌려버리면은요 앞에 원래 수학 과목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가 이쪽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면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게 있으면 학습량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 저게 부분이 꼭 필요하면은 대학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 고3 때 배우나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나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네. 자 수능은 이렇게 편하니 그냥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특히 선택 과목이 이제 공통으로 변경이 되면서 표준점수 차이가 없어지면서 네. 한 줄 세우기는 훨씬 더 공정하게 잘 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이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많이 줄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던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확정안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네. 좀 보시고 공정성 부분으로서 공통은 아마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나머지 뒤에 이제 학습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심화수학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확정안까지 기다리셔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이 있는데 네. 아까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있었잖아요. 예. 얘들 과목이 더 이제 뚱뚱해질 가능성은 그런 건 없나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밀어 넣어서 통합과학이라고 이름만 바꿔놓고 예. 내용이 많아진다거나 그러기는 그렇지는 없고 22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상태고 목차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지를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통합사의 통합과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예. 내신에 대해서 예.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약간 대환장 파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까? 예, 걱정이 좀 있는 시안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내신이 9등급제잖아요. 네. 근데 고교 내신은 이제 5등급제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학생들이 뭉쳐지겠죠. 문제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면서 동시에 상대평가인 5등급제를 구현을 한다는 겁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과목,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1호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물리틀을 하도 선택을 안 하니까 절대평가로 바꿔서 부담을 줄여줘서 선택하게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어려운 과목, 등급 따기 어려운 과목이라도 네가 네. 좋아하는 과목 깊이 있게 공부해봐 라는 게 이제 고교 선택제의 취지인데 네. 이게 1학년만 상대평가가 아니라 네. 전학년, 1, 2, 3학년 전학년을 상대평가로 진행하게 되면은 네. 고교학점제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대부분 학생들이 등급을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할 거고요. 네.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같이 어려운 과목, 또 융합적인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실험 과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제 과목들이든가 탐구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기피하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교학점제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면에서는 네. 어려움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자, 일단은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9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전체의 4%만 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5등급제로 변경이 되면은 1등급이 10%까지 배정이 돼요. 거의 기존의 1, 2등급 학생들이 1등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제 25명에서 30명 정도 한 반이 되게 되면은 반에서 1등 정도만 그전에는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3등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2.5배에서 300, 3배까지 1등급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학에서 나의 경쟁자가 그만큼 동시적으로 늘어나게 그렇죠. 되는 부분입니다. 대학에서 지금 내신만 가지고 뽑는 네. 그 전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겠네요. 예, 가령 이렇게 되면은
1등급을 가진 학생이 지원하는 게 거의 국민대에서 좀 송실대 수준까지가 모두 다 1등급 친구들이 지원하게 네. 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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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서울대나 국민대랑 등급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변경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물론 네, 네. 모두 1등급 받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대학에서는 아마 새로 플러스 알파, 내신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대학 전형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서류를 보는 이제 고려대, 그렇죠. 건국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서류가 꼭 아니더라도 면접이라든가 수능 체제를 굉장히 강화한다든가 네. 뭐 논술을 본다든가 이런 네, 형태로 네. 뭔가 플러스 알파가 구성될 수 있고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내신의 변별력은 일반고 상위권한테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어요. 그게 이제 힘을 잃게 되면은 네. 예, 이렇게 뭉뚱그려진 내신 플러스 알파를 준비를 잘해주는 학교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교과보다는 학종 스타일의 전형이 아마 강화가 될 거고 그럼 그런 활동이나 이런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들이 유리할 수가 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수능 최저 준비가 굉장히 잘 받쳐주는 학교가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일반고는 둘 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뭐 자사고라든가 외고랑 특목고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전형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많이 이제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일반고에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줘가지고 저런 걸 좀 잘 대비할 수 있게 네. 예,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지금의 이제 교과 전형, 내신만 보는 교과 전형은 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의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에 맞춰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이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학종은 학생만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학교랑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 모두가 굉장히 노력해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전형인데 네. 교과 전형에 학종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예, 일반고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대학교 간 친구 한 명이랑 이제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듣고 싶은 과목, 심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원래 A라는 학교에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어떤 특정 수업을 B라는 학교 가서 수업을 들었대요. 근데 그 B라는 학교에서 들은 수업의 생기부를 그 학교 선생님이 되게 잘 써줘서 그게 대학 갈 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가 명문고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그런 활동과 이런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는 거를 잘하면 잘해줄수록 학생한테도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활동이나 이런 기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또 더 바뀐 게 있을까요? 수능 내신 말고? 예, 수능은 이제 공통으로 되면서 줄 세우기가 용이해졌다라고 보면은 내신은 5등급제가 되면서 줄 세우는 게 더 애매해졌다 하는 부분들 보여주시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신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지침사항이 좀 나온 게 있는데 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 교사의 역량 강화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의 핵심은 논서 수령 평가를 확대하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내신은 오지선다형으로 볼 거예요. 네. 뭐 가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까지 쓰게 하는 이제 그런 서술형이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은 오지선다를 지양하고 예, 그리고 논서수를 만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게 예, 이거를 지향하라는 지침입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죠. 왜냐면은 절대평가 안에서는 네. 아주 날카롭게 평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분해서 학생들한테 점수를 제공할 수가 있었어요. 예, 너는 A야, 너는 B야, 너는 C야. 그리고 잘했다고 판단되면은 A를 많이 줄 수 있었는데 상대평가로 다섯 개를 다 구분해라. 5등급을 다 구분해라고 하면은 그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명확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네요. 이제 논서수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클레임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왜 틀리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전화를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들의 평가 역량이 네. 학부모님들의 클레임 역량보다 강화돼야 된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소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가령 어떤 학교는 학교 선생님이 능력이 좋아. 그래서 대학 논술급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기 싫어, 별로 하기 싫어. 그래갖고 그냥 주관식 서술형이 좀 길어지는 문제 정도만 또 내는 문제 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학교마다 내신에 대한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했듯이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 너는 명확히 2등급이야, 너는 명확히 3등급이야, 너는 왜 1등급이 못 됐어, 이거를 잘 제시해줘야 될 만큼 평가 기준을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도 저 기준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잘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이 그거를 얼마나 그 기준을 잘 이해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영역을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1, 2년 동안, 최소한 3년 정도는 대혼란의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내신에서도 오지선다형 문제를 봤어요. 네. 예, 내신 전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는 수능형 문제들도 내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내신 준비하면서 입고를 수능 준비가 같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쵸. 이제 논서술 형태로 바뀌게 되면은 네. 예, 오지선다형,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문제 훈련을 통해서 길러야 되는 능력들을 보는 시험이 아닌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수능에서 논술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 수능도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실제로 문제 형태가 다르게 된다면은 범위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능과 조금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을 다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네. 또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교통스러운 부분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든 내신을 다 논서술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기 때문에 한 2, 3년 동안은 차차 비중을 좀 조정을 하면서 네. 선생님들도 그 사이에 역량을 키우면서 네. 차근차근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내신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네. 부분이 바뀌는지. 네, 내신 평가 시안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괜찮을까? 잘못하면 대한장 파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예, 상대평가 유지는 공약점제와 공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 된 거는 내신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대입에서 내신의 변별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나머지 요소들을 잘하는 학교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논서술형 확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에서 선생님의 역량이 얼만큼 그거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험에 어떻게 적응해서 갈 것인가가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게 전반적으로 내신은 내신 점수를 대학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논서술형이 많이 나오면 이 점수가 의미 있는 점수냐라는 것도 대학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걸로 나온 점수가 또 등급도 애매해. 그러면 그것도 평가하기가 애매해지고 그렇다면 학종과 같은 그런 전형들이 좀 메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대학에서는 내신 플러스 알파로 네.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면접, 특히 수능 최저가 많이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서류를 보는 것들도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네. 예, 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된 내용까지를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이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대학에서 입시 전형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대로 저도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전형이 나오면은 일선 학교에서 네.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디 일반고에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고1이라든가 네. 중3 같은 경우에는 재수 삼수를 할 경우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네. 바뀌기 전에 네. 마지막 수능이 되는 해가 있잖아요. N수생들이 러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예. 지금 현 고1 중3들은 N수생들이 많이 포함되는 시험을 볼 가능성이 그쵸.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바뀌기 1, 2년 전에 수능에는 N수생들이 이제 엄청 달려들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걱정이 있고요. 바짝 차리셔야겠네요, 저 두 예. 학년은. 저 두 학년이 이제 수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돼서 재수 삼수를 하게 돼서 수시 전형을 지원할 때는 이 친구들은 내신이 9등급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학년은 5등급제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신 비교가 너무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예, 앞에 학생들이 더 명확한가라고 해서 1등급 학생들은 더 좋겠죠. 근데 2등급, 3등급의 친구들은 훨씬 더 손해보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상태에서의 서류와 네. 그렇지 않은 1호 교육과정 안에서의 서류는 분명히 퀄리티가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도 재학생보다 유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꽤 있기 때문에 네. 부디 고1
중3 그 학년에서 제발 대학 입시를 끝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예,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뭔가 되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예, 중학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따라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특히 아까 수능시험에 통합사의 통합과라는 걸 봤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과목의 특성이 70%가 중학교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 나머지 30%가 심화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우는 사회과목, 과학과목 잘해놓으면 자연스럽게 그거 준비도 되고 내신 준비, 수능 준비 다 되는 거니까 그 과목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무엇보다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대학, 이제 고등학교 별로 이제 내년에 한 여름이라든가 아니면 10월 달쯤 되면은 공교 설명회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설명회에서 우리가 새로 이제 계획된 이 확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준비시켜줄 것인가를 좀 잘 들어보시면은 고등학교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그게 대학 입시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설명회들 많이 보시고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안 나오고 움직여도 된다라고 하시지만 확정안 나오고 대학 학교 입시 전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려면 막 대학교 고등학교 올라간 그 상황일 텐데 그럼 학교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없고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들도 되게 정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3학년 올라가고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쯤에 뭔가 구체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될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할 수는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준비가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크게 교육과정이라든가 입제도가 변경되는 시기에는 네. 모든 학생들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서 너무 억울해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안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제 수능에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바뀌는 부분이 없죠. 예, 독해력을 기반으로 한 독서랑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고등학교 내신이 고등급제가 되지만은 그 안에서도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는 나의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그대로 신경을 써 쓰시는 부분이 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활동이 되게 중요하게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네. 한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직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동안에 필요한 활동들을 채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네. 바뀌지 않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를 차분히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대학 입시 잘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일단 지금 공부해야 될 거는 뭐 내나 비슷한 것 같고 사실 뭐 조금 이게 양이 줄어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지금 제 생각에는 크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활동이나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강화가 된다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그런 내가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돼서 학종도 선행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다룬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학종 활동 내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간략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예,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고등학교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이런 바뀐 입시 제도에서 유리하고 더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